저희 집안들에게 많은 걸 알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자꾸 자존심을 긁고 이것들이. 그야말로 억소리 나는데. 정말 비현실의 집이에요. 여기는 기품을 찾고 있다가도 저도 모르게 화가. 전 국민 분노 유발. 이게 부전자전이라고. 그러나 미워할 수 없는 상류층인 이 집안 재밌어요. 궁금하십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드라마 풍문으로 들었소에 대한 궁금한 이야기. 한밤 기획 풍문에게 물어봐. 여러분의 궁금증을 낱낱이 밝혀드립니다. 진정한 법률가는 냉철한 휴머니스트이면서 열정적인 합리주의자다. 저희는 재산보다 권력보다 지성과 자격을 물려준다. 그런 주의거든요. 저기. 그런데 이들의 귀하디 귀한 아들이 하룻밤 불같은 사랑으로 그만 어린 나이에 아빠가 되었답니다. 아이 엄마 역시 어린데다 집안은 그저 평범한 서민 집안.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는데요. 극과 극인 두 집안이 만나 폭풍 같은 갈등을 겪으며 벌어지는 이야기. 바로 풍문으로 들었소에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전국 시청자들에게 물었습니다. 풍문에게 궁금한 것은 1위, 극중 유준상의 집은 어떻게 생겼나요? 수소문 끝에 그의 집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누구시죠? SBS 한밤의 TV 연예인인데요. 누구? 많이 놀란 것 같죠? 잘했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당황스러우신가요? 오신 거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저희 집을 한번 쭉 보시면 아 이게 300평이 이렇게 크구나 한번 느끼실 거고요. 알고 보니 외경 빼고는 모두 세트장. 극중 갑의 위엄을 보여주기 위해 실제로도 의리의리하게 지어졌는데 무려 7억 5천만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부부 침실을 비롯해 서재와 거실, 식당, 접견실 등 방들이 정말 많은데요. 세트 제작을 총 지휘한 분을 만나봤습니다. 대대로 뭐 전통적으로 자기들은 잘 살아왔다. 혹은 뭐 되게 상류 사회에 늘 있었다. 뭐 이런 거를 좀 담았으면 좋겠다. 그 한옥을 그 양옥이랑 같이 이렇게 붙이는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집안에 정자 있잖아요. 대대손손 상류층 집안이기에 기와집에 양옥을 덧대서 한 칸 한 칸 늘렸고 오래된 명문가답게 물건들도 모두 피아노 뭐 이런 것도 시가로 따질 수가 없는 뭐 말하자면 골동품 같은 것들이니까. 있어 보이네요. 반면 서민 대표 장현성 씨의 극중 집은 좁고 기다란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저도 세트예요. 이곳 역시 실내는 세트장입니다. 실제 살림하는 집처럼 꼼꼼하고 아기자기하게 꾸며놨죠. 저런데 막 구경 가고 싶어. 갑 중에 갑, 한정호 역을 맡은 유준상 씨의 능청스런 연기에 촬영장은 늘 웃음바다가 된다는데요. 통증. 이래서 시청률도 잘 나오나 봐요. 내 전용 골드가 없어졌구나. 예. 인터뷰와 소중히도 철저한 유유 커플. 역시 귀족답게 반사판도 골드입니다. 이들에게 가장 궁금한 이야기는 본인이 드라마와 같은 상황을 겪는다면 미쳐버리겠죠. 미쳐버릴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아이를 좋아해서 그런지 그런 아기가 나온다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면이 더욱 리얼했다는 풍문이. 지금 태어난 지 한 달 됐나? 눈을 맞추고 너무 연기를 해서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뭐 앞에서 웃고 이게 아니라 실제로 저희가 말한 그 동안에 리액션을 그대로. 여기까지 경험을 잘한다는 소문이. 두 집안의 차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극복할 수 있을까요? 혹시 저 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답이야? 네가 무슨 한편 집안 차이로 몰라? 큰 시련을 겪게 된 서범 여기가 역의 감히 너 같은 게 끼어들 때야? 문정호 최현희 씨 같은 시부모님을 만나게 된다고. 전 문제 없어요. 저는 다 이겨낼 수 있어요.